Nice Game TV.롤루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빗돌이 아파요. 네, 제가 역병에 근원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다녔죠. 한 3일 전부터 아팠는데 아직 하진이는 목이 아파요. 꾸준히 아프고 있고 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목소리가 이대로 굳으면 시집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아유, 성우야죠. 성우 공포영화 공포영화 같은 데서 처녀 귀신 대신에 골룸? M 같은 거 있잖아. 아, 골룸 같은 거 시키면 그러니까 좋은데? 처녀 귀신인데 뭐 처녀 하면 돼. 처녀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 네. 맞지? 뭐 무슨 얘기 하려고? 무슨 아니, 처녀가 목소리가 너무 깜짝아. 아, 그러니까 아, 왜 그래요 또? 저 날씨... 또 발동했어.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요즘에. 아, 이거 죽을 것 같아 진짜. 짜증나는 날씨.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뜨고 있어요 막. 네. 진짜로? 네, 네. 너무 더워서 네 명 죽었죠? 어디서요? 집에서 떠... 죽었겠죠. 막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폭염 때문에 그런 거 대부분 대구가 많잖아요. 아니 대구 사람들이 네. 폭염에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아 적응을 해가지고? 네. 그치. 네. 사망률 아... 보니까 울산도 엄청 더 40도 넘었다고 사망률이 봤는데. 대구가 낮아. 오. 야 이게 네. 제가 철권 예선을 대구를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긴 또 달라요 온도가. 뭔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뭔가 달라 그냥. 습하기도 엄청 습하고 분지라 대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라 습하기도 엄청 습하고 대구 여자가 또 이쁘다고 하잖아요. 진짜 아, 예뻤어요. 네, 굴개나 저랑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굴개가 지나간 여자마다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쟤 어때 막 이러면서 그 경상도 사투리가 네. 부산 사투리하고 경남하고 경북하고 좀 달라요. 경북 쪽이 좀 귀엽죠. 네. 아래쪽이 좀 세고 세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부산이랑 대구를 가봤는데 확실히 대구 쪽이 좀 더 호감 귀여워요. 근데 대구 사람들, 대구 남자한테 얘기하면은 기겁을 하죠. 뭐가 귀엽냐고. 아, 네. 그래요? 근데 서울 남자들은 약간의 그런 환타지? 네, 환타지가 좀 있죠. 네. 낮게도 대구로 가죠. 갔다 오세요? 응기할 때마다 대구로 오라 그러고. 대구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막 이런 얘기하면 대구 여자들 그 말투가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인정을 안 해요. 뭐가 귀엽냐고. 그 안에 있으면 몰라. 그리고 대구 남자들은 서울말 쓰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는 대구, 제가 대구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알거든요. 아 그래요? 친한 선배들이 대구 사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소수 몇 명을 어쨌든 뭐 일관화 시키는 거예. 네. 그런 게 있겠네 진짜로.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거잖아. 성인 나이트 가서 20살 있으면은 네. 왠지 내가 에이스 된 것 같고. 그게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경남 사람들은 사투리를 잘 못 고쳐요. 안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대구 분들은 제 주변에 있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얘기해요. 전체 얘기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서울말을 잘 써요. 근데 티가 좀 나지 않아요? 아 근데 예를 들면 광진이 티가 안 나게 잘 써요. 광진이 형 티나잖아요. 거의 안 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티 부산 사람들 대웅이나 근데 그렇네. 부산이나 그렇네. 진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못 고쳐요. 더 안으로 가면? 아, 그런 거 같긴 하나. 근데 대구 사람들 얘기하면 고치려고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 경남 사람들은 제 주변에 거의 그냥 써요. 서울에서도. 사투리 심하게. 강호동! 그냥 방송에서 쓰잖아요. 그게 약간 캐릭터 됐죠? 네, 그냥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팍도 다 폐지되고. 객만 빗돌말 못했대. 객만 인터뷰. 클라스를 아는 거지. 여기서 언급할 클라스가 아니지. 어디서 무슨 어디서 우승하고 하려고 어디서 빗돌 언급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빗돌이 뭔데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로라는 사람들이 뭐 알겠어. 빗 내리는 순간 마이크 내려버리지 PD가. 빗 나오는 순간 그냥 3분 네. 마이크 내려. 그러니까 아니, 사전에 얘기했을지도 몰라. 빠른 별이 갱킹인 것 같아 인터뷰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제해달라고. 빗돌 얘기 자제해주세요 작가라고 할 때 얘기했을 거야. 어 터세 부린 거 아니야? 누가 신입이니까 누가? 신입이잖아 갱마음이. 네. 마이크 뺏는 거지 이렇게. 아 빠른별이? 그러니까 빠른별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아 오늘 잘했어요. 최대 이번 시즌 신인 최대어라고
슈퍼루키. 슈퍼루키라고. 슈퍼루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아리라는데, 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가 요즘 핫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요. 거기다가, NLB도 아리로 훈 선수가 핫했고. 거기다가 항상 얘기했었던 클템이 메타가 바뀌면은 또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강키나 빗돌이 계속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또. 희한하죠? 게임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네. 게임이 약간만 조금만 바뀌니까 챔피언이 바로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막 썸데이가 슈퍼루키처럼 진짜 등장해가지고 막 다 막 학살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메타가 바뀌면서 갑자기 제이스탑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최연소 고인 뭐 이러면서 이런 우승의 소리가 돌다가 또 요즘엔 또 탑에서 또 뭐 다른 거 또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적응하는 선수들이 대단한 거죠. 아직까지 살아남은. 그러니까. 샤이라든지 뭐. 샤이도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샤이 선수는 데뷔할 때에는 부르자가 유행이었고, 중간에 또 탱커가 유행이었다가, 중간에 또 AP가 유행했다가 다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다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스타전 때 샤이한테 한마디 한 거 상처받은 샤이. 그때 뭐라고? 아이고 차이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 네. 더 잘하는 인자야. 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잘하는 거야. 네. 거기서 뭐 전 세계 그 올스타 중에서 뭐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주변에서 와 그래도 저 차이보다 지금 플레임이 더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이를 만났는데 야 너는 지금 엄청나게 잘하는데 플레임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하는 거냐 그 물어봤지. 자유상했대잖아요. 아, 왜 그래 샤이야? 아, 왜 그래요? 근데 너무 잘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나는 샤이라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나도. 근데 나는 둘 다 진짜 너무 잘하는데 그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샤이는 올라갔잖아요. 샤이는 올라갔고 저는 달라요. 플레이부터 그러니까, 합류했죠. 둘 다 잘하는데 샤이는 약간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한데 플레이는 약간 올고 자요. 너무 너무 올고 자요. 그래가지고 아, 캐릭터 딱딱하다. 싸움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챔피언 폼만 봐도 싸움. 아이고 아이고 나 괜찮아. 아 이제 빅토리아 또 얼마 남아 돌고 돌아 이것도 이것도 돌고 돌아. 그 보면 챔피언 포도 보면은 항상 정해진 거 싸움 좋아하고 그 좀 기동성 높은 거 에. 그런 것만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샤이 선수는 그런 걸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넓게 아. 그 당시에 좋은 챔피언만 골라 하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뭐 잘하고 못한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 차이. 근데 그 당시가 거의 뭐 플레임이 올스타전 하던 당시에는. 비행기. 비행 기장이다, 뭐, 이런 기장. 얘기를 들을 정도로 워낙에 이제 포스가 좋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것도 스타일 차이 때문에 나온 거 생각해요. 워낙 싸움 잘하고 그래가지고. 네. 잘생겼잖아. 누구. 아,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샤이도 팬 많아요.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훈담과 잘생긴 그 차이 같은데. 강군이 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다 좋아요. 저 플레임도 좋아요. 아, 맨날 샤이. 저 싫어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빠른 별도 좋아요. 키가 비슷해요. 빠른 별도 좋아요, 저랑. 아, 그 선수 나이가. 키가 비슷해요. 좀 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1-2cm는 좀 저보다 좀 클 수도 있는데 저보다 네, 비슷해요 저랑 클 수도 있어. 빠른 변호사의 데뷔 축하드립니다. 슈퍼루키 네, 이번 시즌 데뷔 축하드립니다. 와, 그 경기 3-0으로 지금 가장 방금 전에 이제 끝난 네. 챔스가 프로스트 대 나진 실드 강키가 그 노페 페이스북에 지겹다 그만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 아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 아 네. 원래 친한 애들끼리는 네. 아, 너무 진심이 담긴 응원 안 하잖아요. 오그라드니까 괜히 소름 돋잖아요. 아, 오그라드니까 나는 네가 챔스에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 뭐 개소리야. NLB에 오지 말라고 했지. 또 왔어. 왔어요 왔어. 아, 다 모였어. 헤르메스도 오고 루페도 오고 난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지. 다 모였어 이제. 도원결도 아니고 다 모였어. 아. 우리가 그때 같이 헤어졌지만 만날 때는 함께하리라 이렇게 무대에서 결국 NLB에서 만났네요. 만남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낮게에서 만나는 거지. 맞이하는 거네 이제는 맞이하는 거지. 아 어서 와. 그때 목표야 맞이했지만 우리를. 근데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들었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안에서 그 문턱에서 딱 떨어져서 NLB로 합류하게 됐을 때 선수들이 오는 피로감이나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아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NLB에서도 지금 성적을 내서 서킷 포인트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다시 오늘 빨리 감정을 최대한 빨리 추스르고 전인을 다시 불태워야지 되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피로도가 너무 어떤 네. 힘이 쭉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나진 실드가 이제 NLB에서 붙을 상대가 지네어 스텔스. 이게 또 스토리가 있는.
네, 진에 스트레스가 돼서. 네, 별 큰 얘기는 아니지만 훈산 경기가 또 그러니까. 친정 팀이잖아요. 실드가 친정 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소드보다는 실드가 훨씬 더. 그 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누가 챔스를 우승할 거냐, 롤드컵을 누가 갈 거냐, 막 이런 거 이런 게 가장 최고의 그 핫 이슈겠지만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팬들은 훈이 어떤 경기를 할 거냐에 똑같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지네어 팔콘스가 아니라 훈 스트레스. 아 지네어 스트레스가 아니라 훈어 스트레스. 훈 한 명. 너무 많은 인기를. 사실은 쉴드 했을 때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오히려 까임의 대상이었죠. 네,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인기. 안티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까이면은 애들이 미안한 거야. 저도 그랬잖아요. 애들 너무 많이 까니까 되려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그래서 미안하다. 박기 선수가 뭐 많이 까였어요? 어, 아유. 저보다 많이 까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나 진짜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 지금도 까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막 샘프가 돌고 돌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성향이 돌고 돌고 게임. 근데 까이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돌고 돌아요 항상. 근데 왜 인드라는 안 돌고 돌고? 왜 안 돌아요? 요새 인기 미쳐요. 요즘에? 네, 요새 개인 방송 켜도 시청자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만 좀 싸우자. 시청자들이 저한테 해놓고 그래. 채팅에서 그만 좀 싸우면 안 돼 저희랑. 그만 싸우고. 네. 그래서 싸웠죠. 그 말 듣고 싸웠어요. 그 말 듣고 박쥐 않고 싸웠어요. 아. 우리 1분이도 빨리 돌고 돌아야 될 텐데. 네. 아, 1분이 또 오늘 휴일이던데. 네. 엉덩이 좀 빨리 어떻게 좀. 아유. 지금 거의 다 났어요. 그건 제가, 났어요. 제가 경험상 지금쯤이면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아, 그때 매운맛이 먹자 그랬는데 흔쾌히 좋다 하더라고요. 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1분이에게 제가 1분이가 까이지 않을 사실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1분이의 솔랭 방송이죠. 내 자리를 찾아가자. 아 근데 어디까지 찾아갈 수 있어? 아 제목이 진짜. 아니 근데 형 너무 노골적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못 내려가잖아요. 아 못 내려가도? 아 못 내려가지만 MMR은 있잖아요. 아 딱 MMR이 시청자들이 딱 상대 쳐서 상대 팀 그 상대 본인이 방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내 자리가 어딘지 솔랭을 계속 돌리면 랭 게임을 잘 안 하거든 1분이. 1분이가 지금 자기 애를 인정하나? 인정 안 하진 않던데. 인정은 안 하진 않던데. 그렇다고 골드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야, 내가 보기엔 딱 그 실력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약간 긴가민가해 나도. 보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기서 진다고 해서 자기 자리 찾아간다고 해서 골드 올라갔던 게 1분이가 한데. 골드가 보고 있는데 1분이가 되는 거. 지금 3이잖아 골드. 근데 5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5까지. 아 근데 골드 3이야? 근데 확실한 건 자기가 높네?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대. 네가 체감상 느꼈던 것보다 좀 높지. 아 그런 것 같아. 아니, 나도 많은 사람들이 1분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그 티어에 있느냐, 버스 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까는 거지 못 하는 거. 아 우리는 싸도 그냥 못 한다고 뭐 실버니까. 기준점에 비해서 못 하면 까이는 건데 제가 1분위의 실력 저도 근데 인정을 했거든요. 보니까 원딜도 괜찮고 짤하고. 아무 정도도 좋고 이래갖고 인정했는데 아무 말 잘해요. 이번에 매치업을 같이 했는데 제 옆자리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몇 번 봐가지고 뭐 어떤 장면을 봤는데? 뭐 봤는데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고도 어이가 없어갖고 막 아 그런 실수 할 수 있지 뭐. 아이고 골든데 다이아도 아니고 몇 번 봐가지고 저도 좀 긴가민가 해요 요새. 1분위가 저보다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골드 한 4, 5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골드 3? 이라고 했나요? 네. 3은 아닌 것 같아. 4나 5. 어 맞다 광키님. 네. MMR 100점 차이 나면 내 뷰하기로 했잖아요. 네 올라오세요. 한 130점밖에 차이 안 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할까요? 2100. 2100? 어 슬슬 갈까요? 아 갈까요? 뒤로 갈까? 내가 포지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둘 다 1호픽이잖아 1호픽. 둘 다 탑인데다가 나 탑이 아니라 50인데? 내가 딴 데 가면 괜찮아요. 아니 아니 본인은 탑이고 저는 탑 유저가 아니라 50 유저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가면 괜찮아요. 네. 형이 5픽이잖아요. 네. 어떻게 탑을 가지 근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난 어디든 50으로 가면 돼. 50 서퍼. 그거 돼요, 돼요. 아, 그거 좋아요. 애니나 같이 하지. 오. 그게 김동수도 판테온으로 전망이 나갔거든. 김동수는 판테온으로 원딜도 했어. 아, 요즘에 근데 정신 차려가지고 플레 3 제이스도 하고 소나도 해요. 어, 소나 서포트 해요. 오. 와드 많이 사고 막. 어, 진짜? 오. 네. 오. 정신 차렸어요. 오. 그럼 사람이긴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그 이런 방송 중에 많이 말했던 건데. 동수 형이랑 빠진 그 무관족 있잖아요. 네. 5티어 0점. 네. 거기에서 제가 몇 승 몇 패로 나왔나 계산을 해봤어요. 네. 23승 4패.
그러니까 아, 그렇게, 20, 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계속 그 자리. 사실 아... 맞는 거죠 그거는. 네. 네. 쉽지 않아요, 뭐. 쉽지 않아요. 빠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아, 근데 실버 파이브 빵점보다는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네. 진 나오시죠? 두 달 두 달 이미 나왔죠. 나왔어요? 네. 어디세요? 실버 4에 70점. 오. 오. 실버 4라는 얘기에 이런 환호성이. 아니, 형이 약간 덜 빠진 거예요. 제가 MMR 마이너스 한 300점 이렇게 가가지고 못 나오는 수준까지 빠져가지고. 자, 아무튼 네. 저렴하네요. 캠스 얘기를 오늘 있었던 따끈따끈한 경기 얘기부터 하죠. 프로스와 쉴드.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본 빠른별의 하드 캐리. 그리고 클템의 귀환. 네. 부활. 클템의 귀환.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기본적인 탐욕량 차이. 아. 그 샤이 선수가 세이브 선수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잖아요. 아. 체비 폭도 그렇고. 레네톤을 계속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레네톤이란 게. 레네톤이 지금에 타서 한타는 조금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레네톤이 2단 점프 있잖아요. 자전거 통한 내기. 네. 그거 사람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거리를 잘 안 줘요. 아. 그 레네톤이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네톤은 잘 안 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네톤 골랐으면 한타가 별로면 라인전을 이겨야 되는데 라인전을 이긴다는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라 약간 버틴다는 의미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그 라인전 샤이한테 이길 수 없다는 한 수 접고 들어간. 그쵸. 이렇게... 거기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 그리고 막 자크를 이건 당구정도 저거 아까 시작한 건데 자크를 주면서 투펜을 가져왔는데 그 투펜의 로밍을 빠르게 확실하게 막아냈어요. 그러면서 투펜은 죽고 자크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투펜을 주더라도 자크를 갖고 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자크는 거의 뭐 필승카드 중 하나가 됐죠. 아니 왜 내가 하려고만 그렇게 되지? 아, 또 이제 형 하기 전에 이미 업무가 했어요. 아, 아 근데 이제는 특패랑 바꿀 정도로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야. 나는 자크를 그 단키가 시켜서 한 거잖아. 아, 네, 그렇죠. 자크 시켜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밴을 당한단 말이야. 고수를 쓰기 시작하면 밴을 당해.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괴로워지는 거야. 다른 걸 하시면 되죠. 가렌. 자크. 가렌 하세요. 그러니까 가렌. 자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초가스 아니에요? 초가스? 초가스? 초가스 꿀인 것 같아. 초가스 쉽고 강하잖아요. 19강이에요? 19강한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19강한게 중요한거잖아요. 근데 자크가 확실히 좋은게 한타때 너무 좋아. 자크가 한타 더 쉽잖아요 그리고. 자크가? 아니 초가스가? 아 자크 자크 그러니까 19강에서 잘 올라온거 잘 올라간거 사이언 하세요. 엘리베이터 나왔는데. 아 사이언 아, 사이언은 원래 제가 하던거라. 아 근데 그건 좀 최근에 상대 보고 골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터는 확실히 많아요. 근데 사이언이나 판테온이나 이런 류들이 심해에서 진짜 머리끄댕이 끄집 꼭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모커스 때 카운터 만났을 때 진짜 그것처럼 쓸모없는 챔피언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드캐리 가능한 게 모커스 때 진짜 인형 뭐 이런. 근데 자크는 잘 못 커도 한타 때 1인분을 할 수 있고 원딜을 뭐 딜러를 한번 궁으로 물어만 줘도 그렇죠? 사이언은 네. 원래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챔피언이 유명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오공은 오공 좋아? 아 근데 오공 나 해보니까 나 못하겠던데. 아, 라인전만 쓰레기 아니야? 한타 괜찮잖아요. 한타는 좋은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에 상빈이도 오공 장인이잖아. 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나 이해가 걔도 지금 오공 때문에 머리가 아니, 아파. 아니 오공처럼 완벽한 캐릭터 어딨다고. 아 왜 완벽한 거예요 여기에? 도주기 있지. 전진기 있지. 궁 전체 CC지. 광역 CC지. 기본 스택이 후지잖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기본 스택이 그게 패시브 때문에 근접에다 마나도 소모 많고. 그러니까. 어 이거 시스레기가 아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지금 방금 얘기 나왔잖아요. 기본 스탯이 꾸지다고. 오공이 패시브가 근처에 있는 챔피언 수당 방어력 증가란 말이에요. 그걸 포함했는데도 꾸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있어도 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없는 거다 이러면 그치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공이 보통 패턴이 근등급수 치고 그 뭐죠? 파쇄력 치고 평캠 Q 그리고 은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힐교환이. 그거 두 번 반하면 만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지속력이 안 돼요. 지속력 라인 유지가 안 돼요. 유티, 체력이 안 차요. 유티로 공이 가면 체력이 안 차요. 체력이 라인 유지가 안 돼. 이 유지 네. 또 하나가 흡혈 템을 가면 안 돼요. 흡혈 템을 가는 테크 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망해요. 일단 야만의 몽둥이 무조건 가야 되고 야만의 몽둥이를 제외한 건 다 방템. 가면 망하잖아요. 뭐 흠낫으로 갈 것도 없고 모란강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코르키가 안 쓰인 건 똑같아요. 코르키 3일째 가야 되는데 그럼 힙할 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안 쓰잖아요. 라인 유지력이 약하다. 최근 똑같은 거예요. 오공도. 최근 메타는 전혀 맞지 않고 네. 그냥 오공이 나온 게 그거 아닌가? 옛날 래퍼드가 한번 결승 때 사용한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오공을
한타는 좋아요. 웬만한 것도 하나씩 나오는데 오공은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공을 잘하면 자크도 잘할 수 있지 않나? 자크 어떻게 보면 자크가 오공의 상유왕 같은 느낌인데 제가 안 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챔프들은 다 타겟팅 챔프예요. 논 타겟이 없구나. 말파, 알리, 말파가 타겟팅? 큐 타겟팅이잖아. 궁은 타겟팅 아니잖아. 궁이 뭐 어차피 대충 또 네, 때려도 그, 맞으니까. 그래서 잘 안 맞아요. 제가 그런 거밖에 안 해봐서. 오공 하세요, 오공. 어, 오공이 짱이에요. 오공 하세요. 여신의 눈물 가셔. 아, 보니까 아, 통해, 통해! 여신의 눈물 괜찮네. 아이, 오공 하세요. 여느 놈 내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무라마나, 무라마나 오공해. 안 그래도, 흑하 형이랑, 흑하 형이 떠나기 직전에, 저랑 그 얘기를 거의 한 시간 동안 했어요. 오공, 어떠냐? 여신의 눈물. 만큼은 여신의 눈물 어때? 서로 막 그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안 돼요. 라인전에서 버틸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토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장인들은 몰라 그걸. 강키도 그렇고 인드라도 그렇고 다 이해하잖아. 근데 네. 인드라는 특히 란두인을 못 써. 강키도 란두인 못 쓰는 거 내가 몇 번 봤거든. 아 지금 나이 그건 나이 문제인데. 저는 액티비티 못 써요. 란두인 못 쓰다. 강키도 란두인 못 쓰는 거 몇 번 봤고. 저 오늘도 못 썼어요. 오늘 대회 그 세 경기 했거든요. 근데 두 경기 동안 란두인 한 번도 안 켰어요. 란두인 뭐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좋잖아. 아 네. 까먹을 수도 있지. 아니 까먹은 게 아니라 저는 란두인은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패시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럼 그렇다... 얼어붙은 심장을 가지. 아 얼어붙은 심장보다 더 좋은 패시브예요. 란두인 패시브가. 그렇다고 있는 걸 안 쓸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있는 걸 안 쓸 이유. 봐봐요. 우리가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있는 걸 안 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 내가 쓰고 나면 1분 안에 못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 나중에 예. 네. 맞는 말이야? 어? 못 써도 어? 그 다음에 쓰지 마요. 안 지키면 그만이지. 시청자들 팀애들 모르잖아.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문제야. 아 시청자들은 그리고, 아는데 팀애들은 모르잖아. 그리고 인터넷을 그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혼자 픽 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어, 어떻게 하세요? 그거 맞아 그거 맞아. 한타 다 끝난 다음에 어 란두 못 썼네? 픽 썼어. 그러니까 꿀돌아가게 같은 편한테 나 란두 썼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유. 근데 제가 항상 예전에 워3가 됐던 스타크래프트가 됐던 그런 실시간으로 꽝하고 되게 많은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게임 할 때 많은 선수들한테 이제 조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컨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맞지. 네. 내가 여기서 막 굴 조그만 거 살리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적절한 코일로 리치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궁 돌면서 란두 있으면 훨씬 강력할 텐데. 궁을 돌면서 내 포지셔닝이 상대의 원딜과의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내 전멸 쿨과 파쇄격의 쿨, 근드급수의 쿨을 계산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잠깐만 근데 궁 돌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궁 돌 때 아니 궁을 언제 캔슬해야 되냐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생각만 하는 거지 뭘 누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습관만 되면 될 것 같아. 그냥 궁 란두인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없든 그냥. 그런 거 맞아, 없어요? 맞아. 궁 누르면 자동으로 란두인 켜지는 그런 그 뭐 키 설정 없어요? 아니 똑같이 설정을 중복시켜요. 됐어요? 돼요? 아 돼요 중복시켜요. 되지 않나? 아래다가 어? 보조키 알. 보조키 어. 아래다가 하면 되지.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 보조키로 넣으면 되지. 어 이거 해볼게요. 뭐, 괜찮네. 왜냐면 안 쓰는 거 같잖아요. 궁 돌 때 무조건 상대를 누군가를 띄우기 위해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개발하는 그냥 써 쓰면 되잖아. 그거 생각 매크로만 설정하고 그거 하는지 알릴 버튼을 눌러 그냥 알릴을 그냥 습관만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매크로 찾고 있어. 아니 라인전에서 맨날 교전 끝날 때 도망갈 때 보면 내 몸에 점화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포션을 눌러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르게 되잖아. 교전 중에 한번 눌렀으면 되는데 포션을 그러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이 막상 시작하면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도 다이아인데 우리가 뭐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요. 승급전이야 승급전 또 아니 지겨 죽겠어. 잘하네. 자 아무튼 낮은 실드가를 3대 0으로 졌고 기본적인 아 무슨 얘기가 나 여기까지 왔지? 아 무슨 얘기 차이 뭐 탑? 아 챔피언 아, 복 챔피언 그렇지 그렇지 어. 왜 또 왜 골랐는가 아 그리고 CJ 프로스 확실히 픽벤 싸움을 너무 잘하더라고. 아 아까 본스 감탄했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잘해 픽벤 싸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네 자크 자크도 그렇고 자크 뭐. 특패를 주더라도 자크를 가져와야 된다. 그거는 실드가 못한 거고. 자크로스가 잘한 게 아니라. 아 마지막에 어떻게 피폐했다. 마지막에 진짜 피폐 잘 뽑았. 라이즈랑. 아 맞아. 라이즈랑 그라나스 같이 뽑았거든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라이즈랑 그라나스 같이 뽑았는데 좋은 게 뭐냐면 라이즈랑 그라나스 둘 다 아리 상대가 돼요. 그러면 탑에 누가 오든 아. 탑에 좋은 애 보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그라나스 라이즈 둘 다 탑 되니까. 반대로 탑 유저가 그걸 맞춰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이 그라나스랑 라이즈가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카운터가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게 프로세스에 얼마나 이게 그 시너지가 강력함에 더 시너지가 됐는지를 그 라이즈를 픽하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라이즈를 미드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미드를 본 거지. 그리고 상대는 네넥트로 뽑았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뭔가. 어, 그럼 강키님 레넥톤이 네. 그라가스나 라이즈한테 세요? 둘 다 애매해요. 근데 왜 레넥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둘 다 상대가 돼요. 둘 다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아, 그냥 둘 다 상대가 되지만 버틴다 느낌? 그러니까는 네. 결국은 레넥턴을 뽑은 거는 누가 오든 샤이한테 어떻게 보면 한 수 접고 들어가다 버텨보자. 아니면 뭐 한타를 보고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레넥턴도 한타 잘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 한타가 안 주는 게 프로스타에서 문제지. 그렇지. 진짜 원딜한테 붙어서 뭘 스턴을 넣고 뭘 하고 딜로스를 만들어야 돼. 맞아주면서. 그게 어려워진 게 서포트리 그 커트를 너무 잘해요, 요즘. 아. 거기다가 마지막 조합은 사실 아무무도 있었고 라이즈도 있으니까 붙을 수가 없는 레넥턴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조합. 있고. 조합이야. 아. 크레센도 뭐 메라는 뭐. 그러니까 메라는 사실 뭐 MVP가 클템도 받고 뭐 빠른 메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매드라이프한테 다 MVP 줬어도 될 정도로 매드라이프는 다 잘하지 않았나 싶어.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메라가 항상 잘하니까 적응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정도 한 해준다. 그러니까 MVP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정도가 다 그냥 환상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거에 감탄을 안 하고 아무모의 슬픔 미나 조주고 빵 터지고 우와! 아, 맞아, 아까 드림하타에서 아무모 좀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3명 맞아, 그게 3명. 그게 아이자 클라우드 템플러에서 애들이 막 우와! 이런 거지. 그게 만약에 매드라이프였으면 그냥 역시 메라야. 역시 메라. 3마리 맞췄네. 이런 거 넘어갔을 거예요. 3명밖에 못 맞췄어? 그 취급전에서도 메라가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해가지고 사실 거기 흥분해야 되는데 아 역시 근데 사실은 뭐 메라 떼어준다 이러는데 메드를 알리스타를 썼어요. 그걸로 캐리를 했어. 알리스타 아, 잘하는 것도 신기해요. 아, 최근에 아니 최근에 그런 알리스타를 쓴 서포트 없었거니와 그걸로 캐리를 한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카드가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누라 할 때마다 블리츠 한 번씩 꺼내고 막 이러니까 그걸 위기에서 구하잖아요 자기 팀을. 그런 서포트 없어요. 매드라이프가 확실히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은밀한 개인 교습이나 이런 데 와서 서포트 유저들 왔을 때 아,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매드라이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매드라이프. 고수들이 인정하는 단 한 명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탑 유저들 왔을 때 나는 누가 잘한 것 같아 누구 잘한 것 같아 갈린단 말이야. 근데 서폿은 매드라이프 한 명이에요. 단 한 번도 매드라이프 말고 다른 서폿 유저를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메라 선수가 두뇌해제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헤르메스 들은 얘기인데 그 가끔가다 선수들끼리 워밍업으로 1대1 라인전 할 때가 있어요. 샤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탑을 잘하잖아요. 근데 샤이 선수랑 메라 선수랑 이렇게 탑 그 워밍업을 하면은 둘이 잘 안 진대요. 그 뒤에서 보면 무딘 고수도 싸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킬 분배나 이런 거를 자기가 한 챔피언이 아닌데도 머리를 잘 굴려서 잘 돌리는. 야, 그럼 메라가 서폿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원래 매드라이프가 서폿 안 했었잖아. 원딜 했었잖아. 원래 원딜 했었잖아. 나한테 원딜 이겼는데 더블 시즌 때. 아 기억이 안 나요. 됐다고요? 예선 때 내가 소켓 탔어요 한번. 팀은 졌지. 내 옛날에 막 장지호 이긴 거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때는 원딜 좀 했는데. 아 그때 2년 전이네 벌써. 그러니까 요즘에 뭐 마타도 워낙 잘하니까 마타냐 매드라이프냐 뭐 이렇게 했는데 마타도 매드라이프가 제일 잘한다라고. 지금 마타는 또 모르지. 그러니까 은밀한 계획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러브 팬이었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마타 선수가 잘하는 거는 그 막 피지컬 이런 거보다는 맥 컨트롤을 먼저 잘하다 보니까 오더도 하고 그러니까 마타 선수는 뭐가 그 스타워치는 마린 같은 사람이 아니고 커맨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지휘관 느낌 네 진두지휘 하면서 아무튼 서포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